저도 그게 발휘가 전이거든요. 안녕하세요. 내주재 박려준입니다. 저는 이제 비덴부 헤어살롱 원장이고 또 내주재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오늘 또 특별한 분, 아니 제 채널이 아니잖아요 이거. 괜찮아요? 이거 정말 특별하신 분, 제가 너무 팬인데 도니아님이랑 승준님 오셔가지고 저희 외국에서 완전 비주얼 커플이시니까 커플이 아니라 부부라 그래야 되나? 승준님은 워낙 활동할 때부터 제가 워낙 많이 봐서 너무 잘생긴 걸 또 유명하셨고 실물로 또 처음 뵀거든요. 아까 얘기를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좀 이제 좀 늙으셨을 줄 알았는데 그대로더라고요. 그래갖고 어두워 보이세요. 저희 샵에 아이돌 친구들이 좀 많이 다녀요. 네. 저 유튜브로 잘 봤어요. 네. 멋있어요. 저도 제가 유튜브를 할지 몰랐어요. 아이돌 친구들을 많이 하는데 그 친구들 볼 때보다 솔직히 더 떨려가지고 제가 오늘 뭘 도움을 드릴까 하다가 우선은 머리를 조금 저는 고민이 있으신가요? 뭐 저는 머리숱이 많아가지고 일단 그 트리밍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네네. 그리고 근데 좀 오늘은 특별한 날이어가지고 조금 maybe change a little like maybe a short hair 길을 자르는데 너무 짧게 말고 좀 묶을 수 있는 길이 정도로 조금 자르시고 머리 신경을 많이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한 좀 브러쉬도 좀 할 수 있게 하면은 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시즌 끝나고 난 really short 하고 싶어요. 우리 불편하면 얘기하십시오. 얼굴이 어떻게 만나셨어요? 제가 한국에 올 때 삼성 네. 들어갔잖아요. 네. 이 여자 쪽에 선열 선수 한 명도 있었어요. 그 동생이 우리 같이 들어와서 나중에 그 선열 들어올 때 컨택했고 선열 선수 한 명도 있잖아요. 일단 알아서 한 마디 없고 현재 때 한번 밥 사주세요. 먼저 뭐라 그래야 되지? 대시한 거야? 거짓말 벌림은 거짓말 자동으로 나와. 생각 없었어요. 그냥 저는 밥만 먹을 약간 승준 오빠랑 동준 오빠랑 항상 TV 봐서서 너무 멋있다. 왜냐면 저랑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헌혈 선수여서 농구는 이렇게 successful 잘해가지고 저도 그 advice 얘기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되게 만나고 싶었는데 근데 저도 사실은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뭐 농구하면 해서 그때는 숙소 생활도 해서 그건 없었어요. 약간 연애하지 마 그런 건 없죠. 운동 선수분들은 아예 하지 말라고 얘기 없는데 그냥 시간이 없어요. 아예 시간이 만약에 연애하면 대답 예. 없이 어떻게 만나요? 약간 지금 시간 지날 점순 지날 갔다가 그러면 전화 아니면 진짜 할 수 없는 그냥 항상 뭐 페이스타임 하면 요즘 멀어지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이해해야 되죠. 되잖아요. 네. 운동하면 외박 왜 잘랐어? 만나고 싶은데 왜 안 만나? 선생님 왜 못 잘렸어? 아는 분들 알기 때문에 네. 네. 무슨 말인지 알죠? 아니 어땠어요? 맨 처음에 두 분이 이렇게 사귄다고 할 때 주변 반응이 어땠어요? 우리 처음에는 약간 조용하게 하고 싶었는데 저는 사실은 다들 하지 말라고 얘기했죠. 적은 놈이라고. 그러니까 15? 15. 네. 우리 친구들 다 하이파이브 해서 아우 잘했다. 나 그럴 것 같아. 나는 틀려. 나 그럴 것 같아. 나는 야 무조건 그럴 것 같아. 대박이다. 오 멋있다. 나 이게 내가 만약에 동원한다. 아이씨 끝내준다고. 근데 사람들이 승준 오빠는 멋있는 잘하는 농구 선수 그런 이미지 잡고 있었잖아요. 밖에서 어떤 그 이미지 있는지 사실 사람들 잘 몰랐었어요. 그래서 다들 우리 처음은 데이팅할 때 위험해 소니아 좀 조심해야 돼. 처음에는 우리 감독님이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니요. 오빠를? 감독님이 오빠를? 처음에 오빠 맞아요. 처음에 오빠가 감독님을? 네. 네. 아니, 오빠가 감독님을 아니면 감독님이 오빠를? 감독님이 오빠를. 오빠. 아, 나이 많아 안 돼. 여쭤본 거라서 체크 하고셨죠? 네. 언니 오늘 정원 언니가 뭐라고 하고? 짧게. 어, 야 소녀 머리 좀 잘라라 야. 아, 언니 또 잘라야 될 것 같아요 언니. 또 잘라야 돼 언니? 머리는 안 예뻐. 이게 짧은 게 예쁘다니까? 언니 이 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게 작은 거야? 네. 아 난 이제 짧다는 게. 분위기가 약간 더 잘라야 될 것 같은데. 짧은 게 좀 예쁘다니까. 세련돼.
네. 전화. 네, 네, 봐요 언니. 하고 싶어서서 왜냐면 저는 원래 염색 잘 안 해요. 보니까 끝에 좀 남아 있어서 아, 요새 그냥 맞더라고. 그래갖고 영상을 다 찍었잖아요. 모르겠어요. 코마도 그냥 딱 그냥 딱 이 시간에 지금 딱 완벽해. 어때요? 전원이 마음에 들어요? 진짜 낫고요. 수발이 한 샴푸 광고 해야 되죠. 이걸로 해야 돼. 어때요 머리 괜찮아요? 좋아요. 잠깐만요. 이제 머리는 됐고 이제 메이크업도 오늘 딱 한번 해줄게요. 또 없었으면 좋겠어. 메이크업 하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너무 좋아요. 근데 진짜 다른 사람 같아요. 맞아, 원래 해주셔가지고. 아니요, 근데 진짜 이 콘서트 아이돌이어서 진짜 처음이어서가지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머리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Really nice. 와. 그래도 한번 해가지고. 또 제가 괜찮은데요? 오늘 진짜 나에 비해서 이거 사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아했어요. 좀 더 이쁘게 했대요. 그러니까 아니 한국 어디 좀 일찍 찍을 수 있었으면은. 근데 아니요, 너무 잘했어요. 진짜. 네. 너무 감사해요. 끝나고 나면은 오시면 제가 그때는 진짜로. 좀 짧게 잘라서 딱 머릿결을 잡는 스테이트 퍼마까지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셔야 돼요. 여기 와서 진짜 luck 많이 생긴 것 같아서 해야 돼요. 진짜 네. 해야 돼. 완전 막 아이돌, 뭐 K-pop 스타, 뭐 모델. 헤이. 진짜 막 네. 달라 보여요. 오늘 메이크업 아티스트 진짜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아, 저 너무 재밌었어요. 한번 진짜 끝나고 같이 오시고. 진짜 특별한 반응이었어요. 감사해요. 네, 너무 감사해요. 저 너무 재밌었어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우리도 하나 찍자, 이거. WKBL 뿐만 아니라 내 주제에도 많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사랑 많이 주세요. WKBL TV. 소녀. 바이바이.